이거는 뭐냐면 분수와 소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수 있지. 1보다 작거나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분수도 표현이 될수 있고 소수로도 표현이 될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가장 쉬운 거. 얘는 쉬운 거부터 아빠한테 드는 거 좋아하는데. 5분의 1, 4분의 1, 8분의 뭐 1, 9분의 1, 1분의 1. 아, 제일 쉬운 건 2분의 1이잖아. 분수 2분의 1이다. 1분의 1. 그러면 소수로 뭐야? 5. 0.5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게 잘해요. 해당되는 게 있단 말이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분수에서 소수를 바꾸고, 소수에서 분수를 바꾸고, 그걸 연습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수와 소수가 있을 때 그거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처음 거부터 해볼게. 분수와 소수 왔다 갔다 하는 거. 첫 번째는 뭐야?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하면 돼? 5분의 1이면 어떻게 하냐? 5분의 1을 소수로 어떻게 바꿔? 5분의 수는 0.2. 저는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눠가지고 2에서 2하고 해가지고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방법인데 여기서 이렇게 했대. 소수로 바꾼다는 거는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지? 맞지? 어? 그래서 점이 뒤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5분의 1은 10분의 2랑 같지. 더 키워주면, 분모를 키워주면 그럼 10분의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에서 원래 점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한칸 왼쪽으로 가니까 0.2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10으로 키워주면 안 되니까. 100분의 25가 되지. 그러면은 원래 25인데 점이 여기 있었어. 100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점이 두번 이상하잖아요, 이동하잖아. 두 번. 두번 이상하니까 0.25가 되는 거고, 8분의 1은 125를 곱하면 1000분의 125가 되거든. 그럼 그럼 점은 원래 125는 125 뒤에 있는데 세번세번 이상하지. 이사를 그래서 가가지고 0.125가 0.125가 되는 나와요. 거지. 0.125 그거 125라고 하면 안 되는 근데 거. 너 이런 거 쉽게 알수 있니? 뭘 곱하면 10 되는지? 뭐맨 위에 응? 거는 쉽게 된다고 쳐. 이것도 근데 이건 좀 쉽지 않잖아. 8에 몇을 곱해야 1000이 되는지. 저 그래서 25 곱하기 4는 정확히 알아요. 근데 그 밑에 건좀 힘들잖아. 8 곱하기 그래서 125.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다 익혀야 돼요, 설마 모든 아니야. 숫자를?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나누기 하면 돼. 1을 8로 나누는 거지. 원래는 0하고 나머지 1하고 끝나지.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0을 먼저 써. 그 다음에 점을 여기 써. 그 다음에 그럼 여기 0을 하나 더 0하고 붙여요? 0이 붙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러면 여기 여기에 때또안 1이 되잖아, 돼요? 1. 1? 8일은 8 되잖아. 그지? 그럼 20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아, 그러면 2, 2 8에 한 다음에 16 16, 되지. 16하니까 40, 그러면 40 5. 되지. 아, 그럼 0.125가 나오구나, 나와. 0.125가 나오구나. 와, 알겠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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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알겠지? 요 방법을 써야 돼. 지금 여기 공부가 안돼 있어. 이게 나오지 않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걸 찾는 거 요렇게 한다고. 이거 기억할 수 있겠니? 은혜야, 기억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누기인데 안 돼도 계속 가는 거야. 점 찍고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는 더 쉬워. 왜? 0.05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100분의 5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바로 나타낼 수 있지. 0.007이면 1000분의 7이 되는 거고. 0.007이잖아요. 그러면 0이 몇개 들어갔느냐로 몇 그러지. 분의 몇이 나오는 그렇지. 7이 어? 그 분자가 이사. 그다음에 이사. 0.00이잖아요. 그러면 3개 000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사를 세 번 간에 가야지 7이 되니까, 그지? 네. 그래서 1000이 되는 거지. 됐지? 이 부분은 요 오른쪽 거는 쉽고,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 요거 나누기.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거 기억하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는 이건 아주 간단해. 너무 쉬워요. 분수하고 소수가 크기 비교를 해. 그럼 아까 아빠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 얘네 기준을 똑같이 바꿔줘야지 비교가 되잖아.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야? 분수로 다 통일해갖고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둘다 소수로 통일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 거야. 그래서 5분의 3이다. 그럼 0.5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5분의 3을 소수로 바꿔줘. 그러면 0.6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5분의 3이 0.5보다 0.6이 더 크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은 0.5는 10분의 5잖아. 그 다음에 아까는 5분의 3이었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6이잖아. 얘랑 분모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 게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간단하지? 소수하고 분수를 왔다 갔다만 할수 있으면 둘다 분수로 만들거나 둘다 소수로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 예제 15번. 뭐냐? 3번부터 이제 이거 좀 괜찮아. 네모 안에 들어가게. 네. 아주 좋아. 그렇지. 그다음에 16번.
아주 좋았어. 그럼 이따 유영이 기회 보자. 다음 시간에요.